자, IC 그래머 레벨 3에서 유닛4의 랩업 테스트입니다. 진행형 세죠, 진행형이죠. 자, 각 동사의 ing형 틀린 거 그러죠. working 맞죠? heading 모음 하나 자음 하나 할 때는 자음 하나 더 쓰고 ing 되겠죠. 그래서 t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틀렸다 그죠. 자, 3번 make making 소리 안 나는 이 빼고 ing 괜찮죠? watching 괜찮고 dancing도 마찬가지로. 3번과 5번 소리 안 나는 이 끝에 있는 이는 빼고 ing. do, doing, lie, li는 미안합니다. i로 끝나면요. 얘를 y로 고치고 ing였죠. 그죠? 그래서 얘가 틀렸다 그죠? sleep, sleeping, write, writing 요거 이 빼고 ing. 런 모음 하나 자음 하나 할 때는 자음 하나 더 쓰고 ing 그죠? 잊지 말자고 자음 하나 더 쓰고 ing. 자, 그 다음에 3번 밑줄 친 부분 좀 바르게 쓴 거. 마핑. 마비 걸레질하다 이렇게 마포 우리 그 지금은 청소도 안 하죠. 그죠? 하나 용역 주지 않았나? 아줌마들이라고 아저씨들하고. 마비 걸레질하다야. 그래서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나는 교실 좀 걸레질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동사가 빠졌잖아. 여기 M이 빠졌죠. 그렇죠? 자, listen to는 뭐뭐를 듣다야. listen to music 음악을 듣다야. 거기 ing 붙은 거 좋았어요. 근데 비동사가 없죠. is가 돼 이제 그죠? is listening to music. 그죠? 두 대신에 아스에죠, 그죠? 비동사. 그들은 샤워하고 있다, 그죠? 괜찮다. 조슈는요,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근데 이거 왜 틀렸다 그랬지, 이거? 4번 틀렸다. 조슈는 3인칭 단수니까 이즈스에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보는 거야. 그래서 we are buying. buying은 뭐뭐를 사다. 약간의 빵을 지금 사고 있어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옆집에 공사했는데 또 끝난 것 같습니다. 잠깐. 자, 보니까 hugging is hugging not. isn't. is not의 줄임말이지, 그죠? 비동사가 있는 문장에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나 쓰는 거죠. 그래서 isn't hugging, hug가 이렇게 껴안다야. 이렇게 모음 하나, 자음 하나니까 자음 하나 더 쓰고 ing 쓴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테디베어로 아마 껴안고 있나 봐요. 예, 그다음에 5번. 자, 비동사가 있는 문장에 의문문은 비동사를 문장 앞으로 보내는 거잖아, 그죠? 예, 그죠? dying은 die의 진행형입니다. die, 죽다. 그래서 울프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니? 그때 그 말이야. 그때 죽어가고 있었니? 지금이 아니고. 그래서 was, 그쵸, 그쵸, 그쵸. 그쵸? was the wolf dying. 그들은 강에서 수영하고 있니? 그들은 지금 강에서 수영하고 있니? 그들이니까 아죠. 그죠? swimming. 모음 하나, 자음 하나니까 하나 더 쓰자,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헷갈렸겠다. 4번 되겠습니다. 자, 어색한 거. Are you waiting for him? 그들 기다리고 있니? 당신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yes, I am. 괜찮죠? Was he planning the trip? 그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he wasn't. 괜찮죠? 예. Who was painting the wall? 잭이 그리고 있습니다. 괜찮죠? 누가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잭이 그리고 있다. 괜찮다. 누가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냐? 잭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What is she using now? 지금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그죠? 5번. Where니까 장소가 나오겠죠? 그들은 어디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었냐, 이거지. 그럼 그들은 어디에서 스케이트보드 타고 있었다 이럴 거냐. 근데 그들은 탔다 그랬어. 스케이트보드 그때 안 되죠. 예. 반드시 진행으로 물어보면요. 진행으로 대답해야 돼. 봐봐.
다. 진행으로 물어보면 진행으로 대답을 해야 돼. 근데 여기는 너 그를 기다리고 있었냐? 있니? 그죠? 예, 기다리고 있어요. Yes, I am waiting. 그죠?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갑니다. 8번. 자, 왜 탐이 줄 서 있냐 이거죠? Standing line. 그죠? 톰이 3인칭 단수니까 이즈를 쓰는 게 맞겠죠. 예. 선생님이 지금 교실에 계셔. 비동사 써야죠. Is 티처가 3인칭 단수야, 그죠? 비동사랑 장소랑 만나면 어디 어디에 있다 그랬어, 그죠? Doing이 들어갈 수 없는 거, 그죠? 예. 1번밖에 없죠, 그죠? 예. 1번밖에 없습니다. 이 did가 있다는 얘기는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돼. 그래서 여기 둘을 써야 되겠죠. 예. 너는 너의 학교 숙제를 했니? 그 말이야. 자, 그 다음. I wasn't, 여기는 doing 괜찮죠? 숙제를 하고 있지 않았어. 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they weren't doing, 그들 숙제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다 같은 거다. 4번은 지금 그녀 숙제를 하고 있니? 그거. 테드가 그때 그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번. 덥다. 지우고. 자, 요거 고쳐서야죠. Have dinner가 저녁 식사하는 거거든. 하고 있다잖아, 그죠?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동사에 ing. 있는 소리 안 나네. Having. 먹고 있었다잖아, 그죠? 먹고 있었다니까 과거 진행형사, 그죠? 많은 양들이, 이거 단복수 똑같아요. 아, 하고, E-A-T-I-N-G, eating, 그죠? 이렇게. 자,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거. She's. 그녀는 지금 선생입니다. 그녀는 지금 배고프다. 안 되죠, 3번. 네. 그죠? is도 동사고, help도 동사고, 동사. 나란히 쓰지 말자 그랬죠. 그녀는 지금 내 친구다.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괜찮습니다. 자, 남자들이요. 예. 싱어송 노래를 불러주고 있어. 너를 위해서. 불러주고 있었니? 그죠? 아니죠. No, they, 그죠? They aren't. 아, won't. 미안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그렇지 않았다. 그죠? 그는 그의 목둘레에 목도리를 메고 있지 않았다. 그죠? 그죠? He was. I로 끝나면 Y로 오시죠. 그랬죠? Tying. 그죠? 이렇게. 머플러 메고 있지 않았다. 15번. 네. 그는 그 택시를 운전하고 있니? 그죠? 예. 네.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니? 그죠? Is he driving? Driving. D-R-I. 이 소리 안 나니까 빼고 ing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랩업 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유닛 3, 유닛 4의 그래머 테스트가 되겠죠. 예. 또 한번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머 맵이구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